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중점적으로 거실 부분 설명드릴 텐데, 이제 거실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바로 보시다시피 중문이고요. 중문 바로 측면에는 이제 조명이 하나 있죠.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일괄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집에 나갈 때 조명에 대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꺼주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이 스위치를 만드는 것이 용이한데,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집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일괄 스위치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경우는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사가 전기 작업도 대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저희가 작업하면서 스위치를 별도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화이트 느낌이 강할 텐데 완벽한 화이트는 아니고요. 아이보리 색깔이 약간 들어간 백색 계열의 무광 페인트로 전체적인 페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배 마감이랑 다르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도배지가 붙은 어떤 이런 느낌들이 전혀 없이 무광의 매끈한 매트한 느낌이 쫙 연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페인트로 제안을 저희가 해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고객님께서도 워낙 이런 느낌을 좋아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페인트로 진행을 했고요. 방은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거실, 주방 구간만 전체적으로 페인트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페인트 작업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페인트가 저렴한지 혹은 도배가 저렴한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항상 많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벽지에다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페인트 작업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벽을 만드는 기초 작업, 원래 이 벽을 새로 다 친 거거든요. 목공 작업을 해서 이렇게 치는 작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목공 작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도장 작업에서도 그 목공 작업 이후에 퍼티 작업이나 페인트 작업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배보다는 더 비싸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페인트 마감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 좀 특이사항들 이제 하나씩 짚어드리면,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몰딩을 많이 없앴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몰딩을 찾아볼 텐데요. 우선 천정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우선 천정 같은 경우는 우선 보시면은 천정에 몰딩이 안 보이시죠? 보시면은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해서 천정에 매입이 되는 형태의 몰딩입니다. 네, 보통 이것도 뭐 도배 마감으로 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페인트 마감할 때 하면 더 좋긴 합니다.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 공간에 있으면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서리 부분이 튀어나온 게 하나도 없이 정말 매끈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구간, 예를 들자면 도어 프레임으로 인해서 도어와 벽이 만나는 구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도배 마감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쵸, 문틀이 보통은 더 튀어나오죠. 앞으로 튀어나와서, 예전에도 설명 많이 드렸었지만 문틀이 튀어나와서 도배지가 이렇게 감싸지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는 다 평평해요. 마감이 왜냐면 저희가 이 벽을 치는 작업을 할 때 다 최종 마감을 고려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지금 튀어나온 구간이 별로 없어요. 다 평평해요. 이런 구간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평평하고요. 뭐 걸레바지도 그렇습니다. 걸레바지는 보통 마루 작업할 때 같이 하다 보니까 튀어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현장에서도 매끈하게 아예 벽에 매입을 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걸레바지는 이 벽보다 안으로 들어가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몰딩 형식을 방식을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너스 몰딩 형식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 벽 상부의 벽이 쳐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만큼이 얇겠죠.
그러면 당연히 걸레바지가 이만큼이 튀어나오고 그게 일반적인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 걸레바지를 안으로 넣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벽을 하나를 더 치는 건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전체의 벽을 다 신규로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런 조그만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 전체, 그러니까 거실의 전면의 벽체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요즘은 고객님들이 더 인터넷이나 이런 걸 알아보시고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깔끔하게 떨어지는 몰딩의 형태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사항이 하나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간접 조명처럼 보여지는 이 천정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천정형 에어컨을 다 모든 방과 거실에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천정에 삼성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신 매입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층고가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아파트는 아니어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에어컨으로 인해서 천정에서 약 한 25cm 정도가 내려왔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예, 22cm 정도가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상부에 뭐 드레인 배관, 에어컨 배관, 전선 등 여러 가지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어컨 하나만 달랑 나오자니 너무 미관상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에어컨 높이랑 동일하게 천정을 다 매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천정 자체가 좀 내려온 느낌이 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에어컨이 딱 그 천정 안에 붙어가지고 추후에 에어컨 설치해서 전체적인 거실의 어떤 한 부분에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희가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새로 벽체를 치면서 콘센트 같은 부분들을 많이 설치했어요. 보시면 여기도 하나 설치했고 여기도 설치했었어요. 원래는 이쪽 벽에는 콘센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콘센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것 마저 설명드리면, 이곳은 발코니가 저희가 공사 왔을 때부터 이미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코니 확장이 원래 되어 있던 집에서 고객님 요청사항이, 이쪽 구간은 이제 기존에 안방이 있는데요, 뒤쪽은 안방과 좀 막았으면 좋겠다 해서 역시나 이 벽을 막았는데, 수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저로서는 이런 벽을 그냥 막는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정말 작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꾸며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납 공간이 뭐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용이할 수도 있고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내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보시면 19cm 정도, 190mm 나옵니다. 저는 그래도 이 190mm 정도 되는 공간이 뭐 지금 대략 가로로 한 1m 정도 되는 구간에 190 정도의 내부 수납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집에 사용하면서 있는 잡다한 잡동사니들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이제 업자나 혹은 업체에서는 이런 구간들을 대체로 막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그 공간을 정말 미리수라도 좀 다투어서 이렇게 장 하나라도 짜들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공간이 이 현장에서 총 세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에 있는 부분 한번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창호 같은 경우도 다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의 창호가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중창으로 저희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가 그 뷰가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잠시 그냥 뷰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저희도 공사하면서 상당히 이제 외부에 대한 걸 많이 보면서 여기 굉장히 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창호 공사를 하면서 나름 되게 신중하게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나 유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4mm로 시공을 했어요. 24mm 아시죠? 이 바깥쪽 유리와
안쪽 유리의 간격이 총 24mm, 유리 자체는 5mm, 그래서 5mm와 5mm고 내부의 공극이 14mm. 그런데 저희가 외부 쪽 도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외부 쪽 도어에는 일반 유리가 아닌 로이 유리 시공을 했습니다. 로이 유리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객님들이 요즘 지식이 많이 있으신데 한번 제가 로이 유리에 대한 부분 한번 시간 되면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공간 최상층에 창이 넓은 공간에는 비용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로이 유리 시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명에 대한 부분 좀 남았는데요. 지금 제가 뒤로 살살살 이렇게 물러나면서 지금 보여지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천정에 매입 조명을 많이 썼고요. 대체로 보시면 35평이다 보니까 32평 아파트보다는 거실이 상당히 지금 넓은 그 양상을 띄어요. 거기에다가 발코니 확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천정에 보통 3인치를 많이 매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4인치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인치 조명을 이렇게 3개씩 조명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조명은 항상 한 번에 켜지게끔 안 하죠. 각각의 공간별로 다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역시나 운치 있게 그냥 저쪽 야경 바라보면서 와인 한잔 할 수 있으면 이쪽만 조명을 켜는 거고 조금 환하게 입고 싶다고 하시면 전체적인 조명을 같이 켜줄 수가 있고요. 또 이 전체적인 조명이 너무 밝다고 생각하시면 가운데 조명을 끄거나 사이드 쪽 조명을 끄거나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조명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이 메인 조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바로 두 조명이 메인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사이드적인 조명들을 만약에 켜서 지금 공간이 있어 보면 이것도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발코니 확장된 구간에 매입 조명으로 은은하게 천장에서 떨어지고 업라이팅으로서 간접 조명으로서 또 은은한 느낌을 연출해 주면서 동시에 이 주방 부분이 있는데 주방 부분 한번 조명 꺼볼게요. 네. 조명까지 끄면은 실제 약간 이런 은은한 느낌의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집이 연출이 됩니다.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각은 약 6시 정도 돼서 이제 해가 좀 지려고 하는 이 시간이긴 한데 저녁이 되면 더 멋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전구의 색깔이 전구색에 가까운 색깔과 화이트와 나무 계열은 항상 잘 어울립니다. 보시면 이런 은은한 느낌. 나중에 이제 주방 부분 설명드릴 때 정말 많이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 다시 거실 조명으로 돌아와서 조명은 역시 메인 조명과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복도 조명, 복도 등 이 거실과 주방 나누는 복도 조명, 그 다음에 안쪽에 간접 조명, 발코니 끝에 있는 무드 조명, 이렇게 총 조명을 저희가 다섯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조명이 상당히 많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건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조명을 잘 활용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거실과 현관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내용이 길었는데 한번 저희가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보시면은 이렇게 방 들어가는 데에 이렇게 보면 벽이 하나씩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실은 이 벽 공간에 이렇게 저희가 수납 공간으로 대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약간 짐이 있어서 상부 보여드리고 대신 여기서 좀 포인트가 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창 안에 바로 콘센트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바로 다이슨 청소기를 이곳에 두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이곳에 콘센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소도구나 청소기 같은 거는 바로 거실에 있는 이 붙박이장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완성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고객님 자체가 미니멀한 걸 좋아하셔서 뭐 웬만하면 거실에도 많은 걸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이걸로 간단하게 거실 현관 부분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방과 세탁실 및 다용도실 공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